돈을 벌어서 플렉스를 할 거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지시라고 해주고 싶어요. 초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초심은 바로 즐거움부터 비롯되는 음악을 소비하고 또 창작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한 명도 잘하는데 못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잘하면 무조건 뜨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강치곡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은 소통이거든요. 전달을 잘한다 자체가 랩을 발음을 잘한다가 아니라 문장이 얼마만큼 우리가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이런 것들이 되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라바라는 단어를 아마 입으로 해보시면 상당히 빨리 뱉을 수 있고 그다음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왼쪽에서 하이햇이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비슷한 고역대의 무슨 소리는 오른쪽에서. 그렇죠. 이거 같은 경우는 랩의 어택감을 좀 많이 살려주고 싶으시면 어택의 값을 좀 느리게 주시고. 좋은 음악은 시대와 유행을 타지 않는 언제 들어도 설득력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.